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프리클래스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수학적인 배경에 대해서 다뤘었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좀 20분, 30분 단위로 끊어서 세 가지 파트로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서론이나 개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머신러닝의 종류가 어떻게 되고, 뭐 구분을 어떻게 하고, 뭐 대표적으로는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 유명한 짤이죠? 짤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그래서 AI 알못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수업에서 하게 될 거는 결국 이겁니다. 직접 이제 머신러닝도 돌려보고, 뭐, 여러 가지 이미지나 뭐, 데이터셋 같은 걸 돌려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해봤을 때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해보고, 뭐, 잘될 때도 있을 거고, 잘안될 때도 있겠죠. 그림처럼. 고양이를 보고 개라고 한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우리 유명한 그 얘기가 있죠. 머신러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컴퓨터가 그전까지랑은 다르게, 이제 무언가를 실제로 학습을 할수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죠.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우리가 뭐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팸 필터라는 어떤 알고리즘이 예시가 나오는데 만약에 스팸 필터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만든다고 하면은 이거 한국어 단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특정 단어를 가지고 필터링을 해라. 이런 게 이제 익스플리시트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대출 뭐 이런 것들의 단어가 들어갔을 때 그거를 하나하나 다 직접 명시하는 거죠. 그래서 뭐이 단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필터링을 해라. 뭐가 있을 때는 뭐를 해라. 그렇게 어떤 룰들을 어떤 규칙들을 하나하나 직접 뭐랄까요? 기술을 전부 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익스플리시트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스팸 필터라는 게 만약에 우리가 익스플리시트하게 스팸 필터를 만든다 보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죠. 스팸 필터라는 게 그러면은 스팸을 이제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어떤 뭐 단어를 필터링 한다거나 하면은 그런 단어를 피하겠죠. 뭐 사이에다가 막 별표를 넣고 그렇잖아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여기에 막 특수문자 막 이렇게 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또 필터를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그거를 보고 뒤늦게 그거를 필터에 추가하면은 또 바꿀 수 있고 또 바꿀 수 있고 하니까 결국 우리의 대응은 결국 그냥 뒤따라가는 것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컴퓨터를 학습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말을 하죠. 이제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은 여기에는 어떤 사례 내지는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데이터가 되겠죠. 어떤 주어진 데이터들, 스팸 필터 같은 경우에는 뭐 정상적인 메일과 우리가 거르고 싶은 스팸 메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나온 것처럼 스팸 메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보통의 메일들이 있을 수도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데이터셋, 이런 이그젬플들을 가지고, 어떻게 스팸을 걸러낼 것인지를,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사례, 내지는 예제를 통해서, 얘를 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이제 스팸이 어떤 형태들인지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보고서 얘가 알아서 어떻게 얘를 걸러낼 수 있는지를 알아서 스스로 학습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처럼 익스플리시트하게 하나하나 뭔가 어떤 룰들을 기술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로부터 어떤 관계를 얘가 알아서 학습을 해서 유추를 해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머신러닝이 뭐냐라고 하면은 요 얘기가 아주 대표적으로 언급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어떤 알고리즘들이 결국 이 스팸필터의 예제랑 비슷한 그 흐름을 따라가죠. 어떤 주어진 데이터를 보고 뭐 예를 들면은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이제 찾아낸다거나 학습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출력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또 이제 얘가 스스로 그 어떤 데이터 안에서의 어떤 관계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머신러닝이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통해서 배우려는 것도 그거죠. 우리 수업 이름이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네,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그거를 다시 그림으로 한번 나타냈어요. 뭐 트레디셔널 어프로치 내지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익스플리시트한 어프로치가 되겠죠. 보면은 우리가 일단 주어진 문제를 보고 우리가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평가를 해보죠. 근데 만약에 평가를 했는데 이제 또 새로운 뭐 어떤 종류의 이제 뭐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새로운 룰을 또 만들어내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뭐 평가를 하고 뭐잘 되면은 런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된다 이거죠. 반면에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데이터가 필요하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죠. 우리가 뭐 트레이 내지는 러닝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자체가 그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뭐 예를 들면 스팸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일을 잘 분류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학습을 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뭐몇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요 그림부터 보고 갈까요? 요 그림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AI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가 있고, 이제 그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고, 머신러닝 중에서도 특별한 아이들을 딥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걔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게 여기 앞페이지였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줄여서 AI라고도 하는데, 인공지능은, 이제 머신러닝보다는 좀더 상위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구현을 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이제 머신러닝이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어떤 인공적으로 구현을 해낸 어떤 지능, 우리가 지능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아 모르겠네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하여튼, 사실 기존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어떤 정해진 일을 해내는 거에 좀 불과했는데, 우리가 얘네들한테 뭔가 사람과 비슷한 어떤 인지라던가, 판단을 내린다던가, 뭐, 추론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나요? 그럼 얘를 이제 실현을 해내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죠. 머신러닝은. 이제 머신러닝은 우리가 줄여서 보통 머신러닝 ML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 요게 약간 포인트가 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죠. 네. 여기 밑에도 이제 엄청 많은 뭐 알고리즘들이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딥러닝까지 많이 다루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머신러닝의 한 분야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요게 좀 포인트가 되겠죠. 다층적인 표현.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은 뭐 신경망 같은 게 나올 거고,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층이 나오죠. 레이어라는 게 나오죠. 근데 그런 레이어를 이제 많이 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단순히 뭐 하나의 층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층으로 표현을 할수 있는데, 이제 여러 개의 다층적인 구조를 통해서 더 복잡한 어떤 데이터의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더 복잡한 추론이 가능해지게 됐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추상화, 그러니까 좀더 복잡하고, 좀더 뭔가, 뭐랄까요, 좀 고등한 어떤 지능, 뭐 인지를 다룰 수 있는 어떤 머신러닝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피처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더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여기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머신러닝은 정말 많은 분야에 속해 있어요. 정말 많은 분야에 속해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 지금 프리클래스에서 제 소개를 제대로 안 하고 일단 프리클래스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이제 기계공학이었어요. 그중에서도 로봇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학과에서 머신러닝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저도 이 엄청난 이 머신러닝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이제 하나의 되게 특출난, 좀 유별난 카테고리의 하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트롤 시오리나 뭐 여기 코그니티브, 뭐 뉴로사이언스 이런 거에 좀 속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뭐 데이터 마이닝이나 스태티스틱도 좀 다루기도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도 머신러닝이라는 게 요즘 머신러닝이 정말 많은 분야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뭐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는 통계나 어떤 확률을 기본으로 하고는 있겠지만, 뭐 디시전을 내릴 수도 있고, 인지를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뭐 뉴로사이언스, 뭐 신경망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거를 좀 다룰 수도 있겠죠. 좀뭐 심리학적인 모델도 될수 있고, 그뭐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그외 유명한 유전 알고리즘 같은 거가 될 수도 있고, 네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한 필드에서 머신러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머신러닝 어떤 알고리즘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요거 첫 번째로는 지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셋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종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다고 할때 어떤 입력을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데이터셋이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쌍을 이룰 때가 있어요. 아까 스팸 필터 같은 경우에 데이터셋이 일단 기본적으로 쌍으로 이루어지겠죠. 어떤 메일은 스팸이다, 어떤 메일은 스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입력은 이제 메일 내용일 거고, 이제 출력,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뭐 true, false가 되겠죠. 스팸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어떤 인풋에 대한 그 인풋에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쌍으로 가진 경우를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요 아웃풋이 우리가 일종의 desired 아웃풋이 되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학습을 다 이루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인풋을 줬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오고 싶은지를 알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조금 이거 한 페이지 추가를 할까요? 이제 교시 학습 내지는 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잘 이루어진 경우에 주어진 입력에 대해 기대하는
실력을 알고 있는 경우죠. 그쵸. 주어진 입력에 대해 어떤 기대하는 출력 내지는 어떤 참값인 출력. 요런 경우를 교시 학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을 다 가지고 있을 때. 반대로 다른 색을 쓸게요.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인풋만 가지고 있을 때예요. 인풋만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아, 뭘 예를 들면 좋지? 뒤에 가면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나올 텐데, 우리가 클러스터링에 가서 봅시다. 그 비지도 학습, 내지는 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몰라요. 얘가 학습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데이터만 아웃풋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셋 전체 중에 이제 아웃풋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뭐 그런 경우고요. 이제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력값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디텍션 이런 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분류라고 돼 있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요거는 여기도 나왔지만 일종의 정수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뚝뚝 끊어져 있는 값, 분절돼 있는 값, 내지는 카테고리 값.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유명한 데이터셋 중에 이제 손으로 쓴 글씨에 대해서, 아니 뭐 손으로 쓴 숫자에 대해서 숫자를 인식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손으로 쓴 거를 이제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을 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 숫자가 뭔지 알아맞더라. 이거는 이제 아웃풋이 딱 10가지 종류밖에 없잖아요. 0부터 9까지. 그러니까 그 10가지 중에 하나를 맞춘 거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연속된 값이에요. 이건 일종의 실수값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경우의 수가 무한대죠, 사실. 예를 들면은 뭐가 좋을까요? 뭐, 키, 아니면 몸무게, 뭐 이런 걸 예측해봐라. 뭐 그런 게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거는 실수값이잖아요. 또,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클래시피케이션의 일종이긴 한데, 요거는 딱두 가지 경우예요. True, False. 그러니까 바이너리. 이진이죠, 이진. 0 아니면 1이죠. 아니면 true 아니면 false. 이런 경우에 디텍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팸 필터 같은 게 디텍션이 되겠죠. 요거는 스팸인지 아닌지만 알아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요거는 이제 세 번째로는 요거 이제 뒤에 가서 나올 텐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그 방법들을 이제 봅니다. 아까 지도학습이라고 했죠? 내지는 교시학습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레이블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웃풋, 아까 설명했던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레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에 붙어 있는 라벨이에요, 라벨.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뭐 스팸이야? 아니야? 아니면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밸류, 타겟 밸류, 아니면은 뭐 참값인 어떤 곧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참값,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해서 요런 게 붙어 있는 데이터셋으로 학습하는 경우에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요거의 뭐 대표적인 방법들로는 우리 요거 볼라나? 요거 볼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볼것 같아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요거는 아마 다룰 것 같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타겟이 되는 어떤 실수값을 알아야 리그레션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리그레션 보통 회귀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쵸, 뭐 1차 회귀, 2차 회귀, 뭐 엑셀 같은 거에서 우리가 뭐 투세선 이런 거 그리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레이블이 달려 있어야 할수 있죠. 뉴럴 네트워크도 뭐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 뭐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반면에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 어떤 패턴이나 구조를 찾는 방법이라고 했네요. 여기에 대표적인 방법으로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있어요. 클러스터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차원의 데이터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레이블이 안 달려 있어요. 이렇게 뭐한 20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해봐봐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직관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모여있는 애들끼리 두 개의 그룹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데이터를 보고 유사한 애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유사한 애들끼리 짝지어가지고, 아, 여기에는 지금 두 개의 그룹이 있어.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얘는 어떤 그룹에 속해. 요거를 알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뭐 케이민즈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레이블이 없던 데이터에서 레이블이 없던 데이터를 줘서 이거의 결과로 일종의 레이블을 생성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색깔을 부여하는 거죠. 원래는 색깔이 없이 그냥 점들이 나열만 돼 있던 데이터에서 이제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같은 색깔로 부여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뭐, 두 개에서 세개 정도의 클러스터가 있을 걸로 보이잖아요? 그거를 우리의 직관과 유사하게 잘 찾아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있고, 뭐, 클러스터링 중에 뭐, 계층적인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뭐, 하이라르키컬 클러스터링도 있고, 뭐, 차원 축소하는 방법 중에, 뭐, PCA라는 것도 나올 거고, 네, 뭐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런 애들은 언슈퍼바이즈드 클러스터링입니다. 데이터셋에 레이블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 넘어갈게요. 반대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이제 학습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룹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각각의 그룹의 데이터들이 어디 있는지는 일단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지금 이런 검은색의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이 검은색의 이 점은, 그러면은 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중에 어느 그룹에 속하겠느냐를 판단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면서 일종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겠죠? 그쵸? 그러니까 세 개의 클래스가 있잖아요? 세 개의 카테고리라고 할까요? 그쵸?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거를 뭐할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리얼리스트 네이버라는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데이터를 보고 이제 새로 들어온 데이터의 그룹 클래스를 판별을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네, 뭐 리얼리스트 네이버라는 방법이고요. 또 아까도 봤지만 이게 리그레션이 되겠죠. 요거 두개다 리그레션이죠. 요거는 1차가 되겠죠. 요거는 지금 다항식이라고 하네요. 아, 회귀죠, 회귀 모델. 아, 주어진 인풋과 아웃풋이 있을 때, 그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숨어 있는 그 함수 관계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가 리그레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X축이 입력이 될 거고 Y축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숨어 있는 어떤 1차 함수 관계를 찾아냈죠. 빨간색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입력이 있고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출력이 있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차가 아니라 이제 뭐몇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폴리노미얼로 피팅을 한 거죠. 뭐 그랬을 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느냐 하는 게 이제 리그레션입니다. 우리 또 나중에 나올 건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것도 나와요. 여기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게 나올 건데, 요거는 좀 나중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넘어갈게요. 왜또 언슈퍼바이즈드 클러스터링이 또 여기서 나오지? 요 같은 경우에는 하이러키컬 클러스터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유사하게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묶어냈다면 이 계층적인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선후 관계까지 보여줘요.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왼쪽에 있는 그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계층적인 클러스터링을 수행했을 때의 결과가 이렇게 오른쪽처럼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계층적인 클러스터링이냐면 예를 들면 제일 가까운 애들은 이렇게 B랑 C 아니면은 D랑 E, 요런 애들이 제일 가까이에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뭐랄까요? 가장 낮은 단계, 내지는 뭐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일단 묶이는 게요두 세트고, 이제 그 다음 가까운 애들을 보자면, 이제 요 F가 그 다음 가깝겠죠. 그러니까 그 답으로 요렇게 F가 묶였죠.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보듯이 이제 요두 그룹이 묶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A까지 해가지고 이제 전체가 묶이잖아요. 요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은 클러스터링인데, 단순히 모여있는 정도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여있는 그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거의 단계까지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A부터 F까지 6개의 어떤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라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A랑 나머지 5개가 다 묶이겠죠. 뭐세 개로 나눠라 하면은 A랑 BC랑 DEF랑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뉠 거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도 사실 요 마찬가지의 그림이에요. 요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덴드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런 계층적인 그 단계적인 그 이제 뭐랄까요? 유사도를 이제 단계적으로 묶어 나가는 어떤 그림이라고 해서 덴드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여기 프린시팔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여기 밑에 있는 거 우리나라 말로는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퍼져 있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역시 언슈퍼바이즈드 데이터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데이터가 요 주황색 이쪽 방향으로 가장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쵸? 이 데이터가 퍼진 정도가 가장 많이 퍼진 축. 그래서 이거를 프린시펄 컴포넌트라고 하거든요. 한국말로는 주성분.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가장 주가 되는 축. 성분이라는 게뭐 결국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축이 되잖아요. 어떤 벡터, 방향이 되잖아요. 그 축을 뽑아내 보자. 아니면은 뭐 그거랑 반대로 이제 분산이 제일 적은 축. 제일 적은 축은 어디냐? 아니면 뭐 제일 많은 축은 어디냐?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이제 주성분 분석이라는 겁니다. 네.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 우리 나중에 다루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아노말리 디텍션 아니면은 뭐 아웃라이어 디텍션 뭐 요런 것들이거든요. 이상 상태를 감지하는 거죠. 어떤 튀는 값, 뭐좀 일반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법이죠. 그런 걸로 해서 뭐 여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튀어 있는 값을 찾는다던가, 요 같은 경우에는 뭐 템포럴 데이터죠. 그런 거에서 뭐 요런 부위들이 이제 좀 이상한 값이다. 정상적이지 않은 값이다. 근데 뭐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뭐 이런 것도 이상 상태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르죠. 뭐 그런 거를 이제 알아서 잘 찾아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죠. 우리 일단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만 하고 요 영상은 한번 끊을게요. 일단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랑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가 섞여 있는데 주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예요. 주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고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는 좀 적어요. 요런 경우겠죠? 이제 요런 회색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없는 거죠. 요렇게 네모나 요렇게 세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블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제한적으로 우리가 전체 영역에서는 모르겠는데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럼 이렇게 새로 들어온 이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별을 해야 될까? 그런 경우가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됩니다. 여기 리캡처가 들어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사람의 힘을 빌려서 레이블을 생성해 보려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뭐 자동차가 있는 타일을 고르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이랑 이제 사람이 낸 결과랑 비교를 해보는 뭐 그런 게 들어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리인포스먼트 러닝. 우리가 줄여서 RL이라고도 하고 한국말로는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 배우고 좀 다음 수업으로 많이 하는 수업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요 그림을 봐주세요. 우리가 어떤 행동, 뭐라고 할까요? 여기 뭐 폴리시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일단 딱 정해놔요. 그럼 우리가 그런 행동을 취했을 때 우리가 어떤 리워드가 한국말로 뭐지? 어떤 보상을 받아요. 그럼 보상을 보고 우리가 그 폴리시를 수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행동하는 방법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액션을 했을 때 이제 어떤 리워드가 돌아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 커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화학습이에요. 보상, 계속 행동을 해보고, 이제 얻어지는 보상을 본 다음에 또 바꿔보고. 그래서 보상이 커지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계속 내가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보상이 큰 방향으로 우리가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통해서. 여기 시행착오라는 말이 나오죠. 시행착오를 통해, 그리고 탐색과 활용 간의 절충을 통해 어떤 최적의 행동을 찾는다는 거. 그래서 요거 유튜브 링크 한번 보시면, 여기 유튜브 링크 달리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그막 주차하는 게임인데, 이제 막 처음에는 주차 막잘 못해요. 아마 여기에 리워드로는 뭐가 잘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얼마나 주차가 잘 됐는지를 평가하는 어떤 리워드를 주겠죠? 뭐, 옆차와의 간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얼마나 정렬을 잘했는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처음 출발점부터 이제 주차를 마칠 때까지 걸린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전체 경로의 길이라던가, 뭐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어떤 리워드를 뭐 맥시마이즈 내지는 뭐 미니마이즈 하게, 뭐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든 하나를 딱잘 정의를 해놓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얘가 점점 반복을 해가면서 막 주차를 여러 번 해보겠죠. 해보고 뭐잘안 되면 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점점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게요 영상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일종의 강화학습이죠. 그래서 내가 리워드를 어떻게 봤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행동을 수정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 안에 있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 이제 머신러닝 서론의 첫 번째 파트를 끝내겠습니다.